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준비한 먹방은요, 수급당의 마카롱이랑요, 그리고 이거는 딸기예요. 딸기인데 장보다가 딸기 엄청 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. 사실은요 딸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, 이 수급당의 마카롱이 진짜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걸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. 생일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먹어보긴 했는데요, 너무 맛있어요. 이 마카롱 종류는요 잘 몰라요. 먹으면서 그냥 어떤 맛인지 제가 설명해드리면 되겠나요? 맞죠? 그리고 여기는 네, 그리고 여기는 생크림 준비했는데 어우 자꾸 녹는 이거. 생크림은 설탕 없는 생크림, 무가당 생크림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더스쿤 누나 너무 고맙습니다. 그럼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카롱은 장갑 안 끼고 먹을래요. 그래도 되죠? 이거 제가 만든 자몽 에이드인데요, 뭐가 좀.. 네, 예, 아무튼 제가 만들었어요. 자몽 에이드예요. 이거는 더스쿱 누나가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누나에게 이 영상을 더스쿱 누나에게 바친다는 생각으로 먹어볼게요. 누나 잘 먹겠습니다. 이럴 때가 아니야. 제가 사실 이거를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먹긴 먹었어요. 한 6박스를 먹었는데 이게 진짜 제가 여태 제 마카롱은 좋아하긴 하지만 난 또 이런 맛은 처음 봐. 바닐라? 바나나 앤 딸기. 아니 이러면 센스 없어. 바나나 앤 스트로베리. 이게 애를 이 윗부분에 뭐라 그러지? 끄! 뭐? 꼬끄! 꼬끄가 이게 진짜 막 그렇게 설탕 덩어리 그런 것도 아니고 쫀쫀하고 바삭하면서도 스스럼없이 으스러지는 게 근데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? 마카롱이 달긴 단데요,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달진 않아요. 초코 얘를 뭐라고 그러죠? 필링? 어, 필링. 이 필링이 지방 필링 이런 느낌도 아니고 생크림 필링 이런 느낌도 아니고 생크림이랑 아이스크림의 그 미드 중간. 맛있어요 누나. 맛있어요 누나. 딸기. 단 게 하나도 없고 식이면 엄청 신데요. 이따 먹을래요. 이따 먹을게. 아껴 먹을게요. 비싼 딸기니까 아껴 먹겠어요. 이거는 초코가 박혀 있는 머핀. 오 누나, 오.
물리지 않아요. 물리지 않고요. 물리지 않는데. 그러면 이번에는 이 카라멜 팝콘, 아니 카라멜 마카롱 한번 먹어볼게요. 먹어. 카라멜 시럽 들어있어. 엄청 달아요. 뭔가 여기를 피해서 먹게 돼요. 어, 누나. 이거는 진짜 단 진짜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꼭 드세요. 하루 내내 온갖 역경 시련 뭐 이런 걸 다 겪어도 이거 한 입이면 아 그래서 겉에는 막 그렇게 안 느끼하고 안 단데 안에 먹어볼게요. 솔티 카라멜 단짠. 오 오. 어 더 수큼 누나 어? 우와 어? 오 더 나 뭘 티셔츠보다 더 나 네 우와 요즘에 라면도 너무 많이 먹었고 불닭볶음면도 너무 많이 먹어서 도중에 뭐 라면 먹으면 안 돼요. 또 식상하잖아요. 도중에 라면 불닭볶음면 먹는 거 식상하잖아요. 안 돼요. 더 수큼 누나에게 누나 어, 이것은 마카롱이라는 게 후식이잖아요. 어... 아니에요. 한번 노력해볼게요. I can do it. 그러면 이 왕조개 하나 먹어볼까요? 안에 딸기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놈의 딸기보다는 맛있는 것 같아요. 요거트 요거트 딸기가 맛있어. 이것보다는요. 요거트랑 요거트 요거트랑 코크가 방금 이거 먹은 거는 크게 안 달고 맛있어요. 제 최애. 누나 이거 맛있어요. 진짜로. 아니 맛있어요. 맛있게 맛있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. 거짓말 안 하면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고요. 제가 선물 받았다고 맛있다고 하는 걸 그런 거 아니고요. 제가 먹어보고 맛있어서 여기 가져온 거예요.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자꾸 말을 제가 원래 말을 더듬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거든요.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. 누가 아니 그 마카롱이 맛있긴 맛있는데요. 이거는 너구리 라면이야. 너구리 라면. 이거는 빨간 조개 안에 진주 박혀있네요. 우와 제가 원래 고구마 이런 맛을 싫어하거든요. 피자에도 고구마 무스 들어가는 거나 스위프트 포테이토 막 이런 걸 안 좋아했는데 얘는 스위트 아나스타샤 세상 볼 줄 모르는 여린 고구마를 으깬 느낌? 다시마. 다시마 먹어줘야 돼요. 이거 다시마가 여러분 진짜 좋은 그런 다시마를 쓴대요. 너구리 회장님이 이거 꼭 챙겨 먹으라고. 여러분 오늘도 진짜 너무 잘 먹었고요. 더스쿱 누나 너무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거치도 맛있고 제가요 먹어봤던 그 마카롱들은 진짜 마카롱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? 스쿱땅 마카롱 먹고 나서 다른 마카롱은 아 근데 이 딸기는 진짜 도무지 맛이
맛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더 수컴전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너무 안녕히 계세요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